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선거 주제의 첫 번째 과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목숨을 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이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거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소위 부정선거 방법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도 4월 보궐선거까지 모두 8차례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의 증가와 감소, 즉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거를 이 조작을 실행한 주체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외부 해킹이 아니고 왜냐하면 선거 데이터에 독점적으로 접근하고 독점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고한 여러분들 증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뭐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은 마이너스 처리하고 한쪽은 플러스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값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려줬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고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해왔다. 그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더 이상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선관위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얼만큼 조작했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그냥 그 조직 자체가 해체가 돼야 되고 관련자들은 다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슨 앞으로 계속해서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강행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범죄자들이 모인 집단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냐. 이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방법이나 수단은 가설입니다. 가설. 이 인간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했을 것이다. 이건 가설입니다. 가설. 이게 확정적 사실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도둑질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가설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건 처음 여러분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거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5번부터 10번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선거 인수가 확정이 됩니다. 사전투표일 한 3주 전에 선거 인수가 확정이 되고 사전투표가 양일간에 실시가 됩니다. 2번. 그리고 투표함이 사전투표소에서 지역선관위로 이동돼가지고 4박 5일 동안 머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표일 날 사전투표함이 이동됩니다. 4번. 이동된 사전투표함은 개함, 당일 투표함과 같이 개함, 투표함을 까가지 여러분들 쫙 부숩니다. 그 다음에 그 개함된 투표지들은 투표지 분류기, 전자투표기를 여러분 통과하면서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수기를 거치고 수검표를 거치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하게 되니까 7번 8번 순서를 바꾼 겁니다. 수검표를 먼저 하고 개수기를 돌리겠다. 그것을 전면 수개표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냥 사기를 친 그 사기를 또 언제 쳤는가 하니까 2020년 4.15 총선 재검표장 5번 제에서 다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을 전자투표기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그 바쁜 법원의 여러분들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들 지방법원에서 다 그 가짜 투표지를 다 센 겁니다. 가짜 투표지 세는 거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수개표입니다. 그다음에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되면은 후보별 득표수가 기록이 되고 그 개표 상황표를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관악이나 가천에 있는 쪽으로 이동돼 가지고 보조 서버에 보관이 되고 메인 서버를 거쳐 가지고 방송 선출 및 선관위 홈페이지로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득표수를 조작한 것으로 여러분들 의심되는 부분은 2번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3번 4박 5일 지역 선관위 보관하는 동안, 6번 투표지 분류기, 10번 개표 상황표 입력, 11번 보조 서버, 12번 메인 서버. 이 부분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그동안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은 저마다의 지식과 경험의 바탕을 둬가지고 2번, 3번, 6번, 10번, 11번, 12번에서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동시에 위조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내놨고 그 가설을 제가 소화한 다음에 많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서 이런 수사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이런들 행위를 했는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 것은 가설이다 이야기죠.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서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확정적 사실로 확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은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시죠. 우리는 증거물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나 선거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방송에 대해서 탄압을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고 선관위가 일체 무반응이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도둑질한 물건 작물을 공개한 겁니다. 그 작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인멸시켰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 데이터로 여러분들 다 올라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운로드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변조하거나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증거물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9번의 증거물들이 100%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조작하면은 숫자의 조작의 흔적들이 명료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크게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조작하고 득표수 100표 200표 만들어서 여러분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발표하면 끝이고 어느 놈도 뭡니까 돼지 개 강아지 붕어들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파헤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를 여러분들 전복시키기 위해서 내란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없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증거물이 어디 있냐? 이게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왼쪽. 오른쪽은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의 이름 차이값입니다. 이거는 뭐 예,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입니다. 모든 기준점 예, 조작될 가능성이 현재의 낮은 기준점이 당일 투표입니다. 당일 투표보다 5.8% 당일 투표보다 -5.8% 낮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온 겁니다. 당일 투표보다 17.2% 당일보다 이러면서 16.5%가 낮은 차이값이 나온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이 이름들 이렇게 조작한 것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름 출마했던 역대 선거 결과입니다. 2018년도 조작을 했고 2020년 21대 총선도 조작을 했고 그리고 8회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 소위 조작된 선거 데이터는 선관위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오차범인 0에서 3%를 다 벗어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이거는 2020년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 결과입니다. 예.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도둑질한 다음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정의당에 60%를 주고 더불당에 40%를 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 사기 세력들의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놈한테 80%를 주고 이놈한테 이름 20%를 줄 수 있고 또 기분이 나쁘면 이놈한테 40%를 줄 거고 저놈한테 60%를 줄 수 있게끔 마음대로 위변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창원시 성산구 노회찬 후보의 지역구였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정의당과 더불당이 반발하지 않도록 사이좋게 60대 40으로 나누어준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노원변 이준석이 출마했던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6회 7회 이 노원병의 선거 결과를 다 정리한 겁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16년만 빼고 2016년은 여름 조작을 안 했습니다. 2017년 대선 조작했고 더불당 문재인 플러스 10.5% 홍준표 -5.4% 안철수 -4.4% 홍준표하고 안철수 함께 훔쳐가지고 문재인한테 대준 선거였습니다. 6회 지방선거 다 조작했으면 7회 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보궐선거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더불당은 차이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나머지 당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런 일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 선관위를 이렇게 두고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깔아뭉개자 깔아뭉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윤 대통령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를 떠나가 한 인간으로서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 다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노원병의 역대 선거입니다. 역대 선거. 이거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조작 상태를 여러분들 이렇게 4.15 총선하고 비교한 겁니다. 오세훈 씨가 등장했을 때 박원순 후보로 이름 나왔던 그 박 누구죠? 여성분이 당선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자료들이 다 선관위가 제조 생산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2017년 대선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은 그것은 가설이 아니고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고 대한민국 검찰은 그 범죄 집단의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자를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관위가 지금 계속해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날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핫바지 같은 정권이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확정적 사실인데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정적 사실로 밝혀져야 될 유력한 가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대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젊은 날 어떤 훈련을 받았냐 문제가 평생을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선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여러분들 과학자 방법으로 접근해 온 겁니다. 4년 동안 일관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오는 방식으로 접근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규제 씨나 조갑제 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겁니다. 그분들은 저널리스트로 출발한 거고 나는 사회과학의 여러분들 그냥 왕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사안을 항상 검증, 가설 검증의 입장이라는 그런 측면에 접근해 온 겁니다. 대단히 성실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가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모두 9번의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그 가설은 이미 입증이 끝났습니다. 선관위가 도둑질을 계속해왔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어느 놈이 했느냐 어떤 방법을 했느냐는 여전히 가설 검증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가설 중에서 어느 거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사용된지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알려진 것은 이런 정도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그런 조작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일명 사전투표 득표수 훔치기 방법입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종 사전투표 사기수법이 등장한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전상상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위조 변조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리하고 거기서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한다면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아주 특별하고 실행이 간단한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방식이 일어난 겁니다. 그까지는 찾아낸 겁니다. 그까지는. 그러면은 이 인간들이 어디서 조작을 했냐. 어디서 조작을 했냐. 이것은 여전히 여러분들 이 가운데 어디서 여러분들 선관위 내 외부에서 압력했던 선거 사기범들이 어디서 조작을 했냐. 전산 조작을 2번에서 했냐. 3번에서 했냐. 8, 9번에서 했냐. 11번에서 했냐. 이거는 여전히 계속해서 찾고 있는 여러분들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시죠. 여기서 11번, 12번 그리고 6번이 유력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 같다. 이것을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가상 시나리오 낸 겁니다. 집계 조작이 핵심이다. 집계 조작이 핵심이기 때문에 집계 조작의 여러분 가장 중심에는 이 10번과 11번에서 가장 큰 여러분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작업도 역시 여기서 마무리 작업을 다 해가지고 개수 조정을 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리고 이런 이 개수 조정을 위해 가지고 이 개수 조정을 위해 가지고 3번 4박 5일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고 있는 동안에 개수에 맞는 투표지를 이렇게 투입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투표관리관 도장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3,508개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중앙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다 관리를 해서 이거를 그냥 인쇄에 그냥 찍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쑤셔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조작을.
3,510개입니다. 3,150개가 아니고 3,510개. 이 조작을 이렇게 해온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국에 3,510개인 건데 조금만 계시 보시죠. 이게 뭐 나중에 한번 보시죠. 3,510개로 나가 알고 있는 3, 예. 은면동의 관내 사전 이 3,150개와 3,510개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3,510개. 이 차이 값입니다. 뭐 이건 거의 예술품이지 않습니까? 이 더불당에게 전부 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을 더해 줘 가지고 대부분 다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전국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걸 훔쳐 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들을 훔쳐 가지고 빼내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더 커져가 다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다른 많은 그동안 자료들이 있었지만 제야 H님이 작성해 준 자료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겁니다.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이 조작의 핵심은 한쪽에서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한쪽에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가운데서 미래통합당이 60대 40이면 40대 60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로 나오는 거죠. 선관위가 가장 숨기고 싶은 자료일 겁니다. 그거를 제야 H님이 만들어서 제공해 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전국에 3,510개 읍면동을 다 수평축에 여러분들 배치하고 수직축에 차이값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한 거 하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북한의 해킹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압력자들이 선거를 조작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더 명확해지죠. 이 그래프를. 아름답지 않습니까? 훔쳐가지고 대해줬기 때문에 모두 다 좌우대칭입니다. 바깥에서 표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100표를 가지고 이러면 그 사이에 도둑질 한 것만큼을 대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좌우에 색종이 여러분들 물감을 칠해가 이러면 딱 붙였을 때 마찬가지로 데칼코마니 모양이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경기 충북, 전남.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것은 4.15 총선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를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3구 대통령 선거는 전남, 전북, 광주에서도 알뜰하게 훔쳤습니다. 표를. 전남, 전북, 광주는 대개 이재명 표가 80% 9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그냥 몇천 표 정도 얻었습니다. 그 작은 윤석열 후보의 표도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전남 전북 광주도 모두 다 뭡니까 더블당은 차이값 그래프가 플러스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이너스고 알뜰하게 도둑질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3구 대통령 선거의 3,510개 읍면동에서 평균적으로 7.04% 정도를 사전투표율을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윤석열 후보한테는 6.01%를 훔친 겁니다. 기타가 1.04%니까 얼추 뭡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마이너 7 플러스 7, 14%의 득표수 증감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뭘 쓰는 거 아니까 조작값을 쓴 거 아닙니까? 이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관위 내에 압력했던 세력들이 사용한 변수 조작 프로그램에다가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조작값입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서울 20%.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훔쳐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럼 20%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40%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20%니까 부산 15% 인천 15% 광주 40%. 예. 여러분들 윤 후보는 광주광역시에서 예, 한 10%대의 여러분들 표를 얻은 겁니다. 거기서 또 40%를 도둑질한 겁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40%를 집어넣어가지고 윤 후보가 얻은 여러분들 몇천 표 되는 조그만 표도 거기서 또 40%를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윤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대구 광역시에서 조작값이 5% 경상북도에서 55% 정도로 이례적으로 낮은 값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당선된 겁니다. 누가 도와줬는지 아니면 이놈이 조작하는 놈이 잠을 잤는지 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협력을 해준 것 같아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런 조작값을 조작후룸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표를 돌렸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표를 훔쳤느냐. 예, 이겁니다. 예. 서울에서 사전투표자 수의 20%의 표를 훔쳐가지고 그만큼을 그대로 뭡니까? 이재명한테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마다 읍면동마다 훔친 것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그대로 여러분들 딱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과천에 있는 남조선인민공화국 남조선이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지금 김용빈이 이름 사무총장하고 있는 남조선 선관위가 한 거죠. 이 선거는 김시한 사무총장하고 노정희 여러분들 선관위원장 밑에서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다른 선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태학 박찬진 밑에서 이뤘던 지방선거도 다 이런 모양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한 거는 더 이상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조갑지가 아무리 악서도 있죠. 아무리 내 감히 음모론을 주장하더라도 그냥 이 숫자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를 여러분들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그리고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값과 이름 다 밝혀진 겁니다. 모든 게 다 까발겨진 겁니다. 이런 사악한 세력들을 그냥 묶고 간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자체가 사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침묵한다. 그건 한동훈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야. 뭐 대통령 뭡니까? 무슨 뭐 발바닥도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범죄를 침묵해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된다? 얘라 인간들아. 이게 여러분들 이런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조악한 프로그램입니다. 한두 세 줄짜리. 한쪽에 마이너스 한쪽에 플러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변수인 조작값을 이어가 이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구광역시와 이런 경상북도에서 정상적으로 15% 조작값이 입력됐으면 이재명이 2900표 차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가 미스터리인 겁니다. 누가 도와줬냐 이야기죠. 누가 도와줬냐 이야기. 그럼 도와주지 않았으면 누가 졸았냐 잠잤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이름 다 드러난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가서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들 무력화 못 시키는 국민의힘이나 현재 윤석열 정부를 보게 되면은 그냥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내가 볼 땐 대책이 없고 무책임하게 뭡니까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이게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 동전을 3510개를 계속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 여러분들 확률인 겁니다. 여러분 3구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떤 정도의 확률인 거 아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 10원짜리 동전이나 다보탑이 던져가지고 계속 다보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3510개 이름 동전을 던져가지고 모두가 앞면인 다보탑이 나올 정도 이름 다보탑인지 아니면 무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보탑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이런 선거짓을 한 겁니다. 이거가 김시한 선관위 사무총장 노정희 선관위원장 체제에 찌르진 부정선거입니다. 똑같은 그래프는 여러분 어디서 나왔느냐. 예.
사유로 치부지는 조혜주 선관위 사무총장, 권순일 선관위원장입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여러분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나왔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겁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 박찬진 사무총장입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언제 나왔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노태학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인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덮으신다. 그래요? 덮으시기 바랍니다. 대역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거 여러분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버렸습니다. 이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찾아낸 조작값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버렸고, 여러분들 이렇게 제야 H님이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3510개를 돌려가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너희들이 도둑질했지. 너희들이 도둑놈들이지.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야. 네 새끼들이 뭐죠? 노예가 돼가 사는 짓을 너희들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동전을 던져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면은 2분의 1을 3510개의 동전을 계속 던져가지고 앞면만 나올 확률인 겁니다. 다보탄만 나올 확률인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대한민국 선관위의 3000명 여러분들 조직원들과 9000억 예산을 쓰는 조직이 한 겁니다. 이걸 그냥 묻고 가자. 이런 썩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썩어 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해서 침묵하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이런 썩어 빠진 대통령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거죠. 이 짓을 어떻게 듣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게 3510개 여러분들 읍면동이면은 그 다음 자료는 읍면동을 합체가 돼 선거구, 선거구를 하게 되면 전국의 선거구가 예, 250몇 개일 겁니다. 250개네요. 선거구가. 3구 대통령 선거는 선거구가 250개입니다. 선거구 여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구 데이터가. 플러스 12.62% 마이너스 11.82% 대략 여러분들 24%를 조작한 겁니다.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거의 선거구 레벨에서는 여러분들 그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힘당이 플러스 값이 지금 어디 여기 한 군데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그래프를 서울의 이게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 앞에 거는 대선이고 이거 고쳐야겠네요. 이건 여러분들 4.15 총선 이런 짓을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4.15 총선입니다. 지난 7년간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관위원장하고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 다 법정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든 겁니다. 앞에 거하고 차이는 앞에 거는 3510개의 읍면동 선관위 발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이거는 4.15 총선의 250개 선거구를 이런 대상으로 분석한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그 사람들이 한번 다 이렇게 숨기고 싶겠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조작해서 만든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고 그 선거 데이터에 기초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통이 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